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특히 오늘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민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총괄상임선대본부장 이재명입니다. 박수 다 붙여주는 거예요? 먼저 일선에서 정말 열심히 뛰고 계신 우리 김동연 후보님 포함해서 이재진 후보님, 여러 시장, 군수, 또 시도의원, 시군의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여러분 모두가 인지하는 것처럼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진행되는 지방선거, 즉 허니문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지방 저 대선에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심판과 일꾼 중에서 심판을 선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유능한 일꾼들의 충직한 공직 활동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방 살림을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일꾼들이 필요하다 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필요하다. 심판은 끝났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을 보듬을 유능한 인재 그리고 유능한 정치 집단이 있어야 한다. 그 둘 간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서 국정이 안정되고 지방 살림이 개선되고 또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더 발전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유능한 일꾼을 뽑기 위한 선거다. 전부 심판만, 모두가 심판만 하고 있으면 소는 언제 키우겠습니까? 이제는 소를 키울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소를 키울 유능한 우리 민주당 후보들을 선택해 주십사. 이렇게 간곡하게 우리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당에는 정말 유능한 후보들이 계십니다.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후보께서 정말로 많은 경륜을 가지고 계시고 또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전문가로서 정말로 우수한 역량을 실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상대 후보에 비교해 본다면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분이시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서 아마추어와 또 대비되고 경험과 경륜으로 따진다면 초보와 프로의 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경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핵심이고 경제 전문가라고 한다면 역시 우리 김동연 후보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전임 지사로서 좀 회고를 해본다면 경기도는 국민의힘이 집권했던 16년 동안 서울의 변방으로 인식되고 우리 도민들께서는 경기도민이라는 인식과 자부심보다는 시군민이라는 귀속감이 훨씬 더 강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 집권한 3년 남짓 동안 우리 경기도민들은 자긍심과 귀속감을 가지게 됐고 많은 새로운 정책들로 경기도정에 대한 만족도가 경기도 역사상 처음일 만큼 높게 또 전국 1등을 상당 기간 할 정도로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대 후보 군들에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경기도에 이재명의 경기도 4년을 지우겠다. 이 새롭게 경기도민들이 자부심 가지는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성장, 발전하고 위치 지어진 경기도 그걸 지우면 16년 동안 집권했던 그 과거의 경기도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경기도민들이
만족했던 좋은 정책들은 이어져야 하고 거기에 또 새로운 정책들을 더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 생각을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는 도리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도 역시 우리 김동연 후보께서 성장 발전한 전국적 위상이 확실하게 제고된 경기도를 더 이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고 대한민국 성장 발전의 모델로서 전국의 경기도를 뚜렷하게 각인시킬 정말로 유능한 후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는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들의 더 나은 삶, 국가 발전을 위해서 누가 더 잘하느냐라는 경쟁을 해야 하고 상대를 비난하기보다는 억지로 비방하기보다는 더 좋은 정책을 내고 더 유능함을 보여서 실적으로 성과로 자신의 역량을 증명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아닌 실천이 헛된 약속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한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재준 후보님, 수원시장 후보님 정말 훌륭한 역량 가지고 계신 경험 많은 분이십니다. 반드시 필승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수원시민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속과 관련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또 추가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추경 예산안이 이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우리가 돈을 10만 원 빌려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갚아야 합니다.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 보통 우리가 사기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남의 돈을 뺏으면 처벌됩니다. 그런데 국민을 상대로 신성한 주권을 위임받았으면서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그거는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나, 약속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 이런 소리 하는 분들 계십니다. 약속, 국민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정말로 많은 약속들이 파기되고 있는 점들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이번에 소상공인 피해 지원 문제도 일정액을 지급하겠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약속을 어기려다가 심한 반발에 부딪히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다시 약속대로 진행하게 됐지만 아직도 역시 소급 적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도 국민들의 상식과 요구에 맞게 잘 처리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건비 같은 고정비 채무 감면법, 소위 한국형 PPP법이라고 불리는 채무 감면법도 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손실보상법 개정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 원내에서 신속하게 입법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대리행위입니다. 지배행위가 아니라 대리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 행사의 중심은 국민이어야 하고 목적은 국민의 삶의 개선이어야 하고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이런 점에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지방살림을 제대로 꾸려나갈 유능한 인재들이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말꾼 아닌 일꾼 선거가 필요하다. 심판만 하면 소를 키울 사람이 없다. 소를 키워서 국민의 삶을 살찌울 유능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선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일할 사람을 선택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 주시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